안녕하세요. 호주 알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 호주의 시위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시위는 상당히 점잖은 편인데요. 오늘 그 일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한편에는 오늘 시위를 주도할 지휘부가 회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 저 지휘부가 한꺼번에 체포된다면 오늘 시위는 그걸로 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시위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듬성듬성 자리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위대가 모여있는 공원 밖에는 호주의 명물인 기마경찰도 등장했습니다. 공원 안에는 저렇게 자전거를 탄 경찰도 보입니다. 호주에서 시위대가 시위를 시작하면 경찰의 역할은 신고된 경로에 따라 앞 혹은 뒤쪽에 컨보이를 하며 좌우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시위대가 조금 과격해진다 싶으면 영상 채집도 하더군요. 시위대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지휘부의 회의도 끝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지휘부의 회의가 끝나면 막바로 시위가 시작되더군요. 일단 시위가 시작되면 저들 지휘부는 시위대의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시위대의 안전, 교통통제, 움직임, 구호 등을 컨트롤합니다. 시위대가 이동할 도로는 이미 경찰들이 교통통제를 하여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길을 열어놓으면 시위대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호주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피켓을 들고 그들의 목적을, 그들의 원하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동차에 불을 지르거나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물건을 약탈한다던가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위, 그걸로 족한 모습이 호주의 시위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들 시위대는 사전에 신고한 루트를 따라 지휘부의 안내를 받아 저들의 목적을, 저들의 이야기를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호주 시위의 특징은 평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주로 시위를 하는데요. 시위를 하는 주된 경로는 시티, 메인 거리를 쭉 돌면서 시위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시위로 인한 불편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일부 시위는 가족들이 동참하는 그런 재미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두에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저들이 바로 오늘 시위의 지휘부입니다. 저들 지휘부는 시위 내내 앞, 뒤, 좌우에서 시위대를 컨트롤하며 일부 지휘부는 교통안내, 일부 지휘부는 행렬, 속도 조절, 일부 지휘부는 구호 컨트롤들을 하면서 제법 짜임새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연출합니다. 저렇게 시위대가 지휘부의 안내를 받아 시위를 하는 동안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경찰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통통제, 길 안내, 이것이 전부입니다. 보이시죠? 오늘도 시위대는 평화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대 앞에는 이렇게 경찰 오토바이가 길을 트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캄보이아는 경찰차가 보입니다. 이렇게 호주 시위는 질서정연하게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싱거운 시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정말 열심히 구호를 외칩니다. 오늘도 이들은 저들이 원하는 목적, 저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시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호주 시위대가 해산하는 모습도 볼까요? 이들은 이렇게 처음 출발했던 지역으로 다시 리턴을 해서 간단한 구호와 함께 오늘의 시위를 마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최루탄이 난무하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쇠파이프가 교차하는 그런 폭력적인 시위, 여기에선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색적인 호주의 시위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색적인 시위 문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 호주알비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호주알비 다이어리는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느끼고 보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호주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